이제 서고하십니다. 정식이랑 줄을 서네요. 잘 나오면 줄 서야 됩니다.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오대학산 중에 화산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화자가 불 화자가 아니라 예, 빛나 화자인데요. 중화라는 화자가 이 화산에서 온 거라서 이 화산을 중화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네. 중국인들은 무조건 화산에 와봐야 한번 됩니다. 한번 꼭 와보고 싶어하는 네. 그런 산이라서. 그러면 제가 자, 같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가보죠. 앞에는 이제 계단 400계단을 걸으면 우리 서봉 케이블카 탑니다. 서봉 케이블카. 여기는 이제 중간 잠깐 계단 걸는 거리고요. 모노레이라 그럽니다. 모노레이. 힘드신 분들은 이거 타고 저기 케이블카 앞에까지 갈 수 있답니다. 자, 태화석도 케이블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케이블카 서봉 타고 서봉으로 갈 겁니다. 4.2km, 네, 18분 정도 갑니다. 불은 안 보이지만은 저 위에 거지 간대요, 위에 거지. 이야, 대단해요. 진짜 중국에서 제일 험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서봉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와, 여기로 올라가면은 서봉. 서봉은 10분 정도 계단 타고 가시면 서봉 정상입니다. 자, 아, 앞에 서봉입니다. 저 위로 보면 와, 서봉 정상이에요. 제가 도보로 1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계단을 다 만들었네요. 자, 가보시죠. 진짜 멋져요. 나도. 자, 서봉. 대박. 진짜 좋아요. 연화동. 자, 치웅궁으로 가요. 도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취웅궁. 여기 통해가지고 서봉으로 갑니다. 와, 여기는 돌이 깨졌네요. 두덩거리로. 자, 서봉 정상이 보입니다. 저기가 바로 서봉 정상이에요. 우와, 여기 올라가야 이제 서봉 정상. 와, 조심해야 되네요. 으짜, 으차. 헬로. 서봉에 왔어요. 서봉 정상. 네. 해발 2,080m. 자, 저 앞에 보이는 거는 동봉이에요. 동봉. 저기가 네. 동. 그리고 동봉에서 저 도교 사원을 거쳐서 가면 낙연봉. 남봉입니다. 해발 2159m. 자, 이제는 제가 북봉으로 출발할 겁니다. 여기서 갑니다. 계단으로 2시간을 가야 돼요. 고고고! 네, 도전을 해봅시다. 북봉! 화산파처럼 훌! 날아가지고. 축지법이라 그러죠? 축지법. 네, 아, 한 시간째 지금 이렇게 계단 타고 있네요. 쉽지 않네요. 풍경이 좋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드디어 북봉에 도착하셨네요. 북봉에서는 화산 전체가 다 보이네요. 아, 진짜 멋지십니다. 힘들었지만 참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산 오면은 역시
화산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화산은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